어플리케이션 라이프사이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복잡한 어플리케이션 라이프사이클을 따르지 않고 가장 간단한 형태로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런치부터 엑시까지 다음과 같은 4개의 함수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ONAP Initializing은 어플리케이션이 론치 되자마자 인보크 되는 최초의 메소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초기화 부분, 리소스 얼로케이션이라든지 데이터, 필요한 데이터를 로딩하는 그런 것들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UI 부분은, 그러니까 UI 드로우 같은 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UI 드로우는 이때 불리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여기서 이제 그 메인 폼, 그러니까 초기 화면만 세팅을 해주시면, 그러면 그 초기 화면에 온 드로우라는 메소드가 불려서 거기서 이제 드로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ONAP Initializing에서는 UI를 제외한 다른 리소스들을 이니셜라이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까 그 UI의 프레임이나 폼이나 그 다음에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더 자세한 거는 뒤에 그 UI 세션에서 더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이니셜라이즈 되고 나서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를 이제 반복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스위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상 백그라운드를 먼저 설명드리면, 요 뒤에 있는 게 이제 마이 플레이스라고 하는 바다 어플이고, 이 상태에서 예를 들면 콜 같은 베이스 앱이 전화가 왔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기본으로 탑재하는 베이스 앱들이 이제 뜰수 있게 되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은 싱글 태스킹 정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이스 앱, 기본적으로 설치된 앱들은 멀티 태스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바다 앱이 뜬 상태에서 다른 바다 앱이 뜨면은 기존 바다 앱이 죽습니다. 그렇지만 바다 앱이 뜬 상태에서 베이스 앱이 뜨면 바다 앱은 백그라운드로 가게 됩니다. 그럼 백그라운드 갔을 때 죽지 않고 가만히 이제 거의 포즈되는 그런 개념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주로 해주셔야 될 일은 약간 불필요한 리소스를 릴리즈 하신다든지 아니면 게임 같은 경우에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UI를 받지 않기 때문에 포즈를 하신다든지 그런 일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타이머 기반으로 뭔가 돌아가는 게임이면 타이머를 캔슬해 주시고 나중에 온 포그라운드로 왔을 때 타이머를 리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해주셔야 정확하게 동작을 하겠습니다. 포그라운드에, 그래서 이제 베이스 앱이 다시 이제 죽으면 다시 이제 백그라운드에 있던 앱이 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그라운드에서는 그 포즈됐던 게임 로직이나 이런 것들 다시 이제 리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터미네이팅은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다 앱이 다른 게 떴을 때 싱글 태스킹 정책에 의해서 터미네이트가 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유저가 엔드키를 눌렀을 때, 세 번째는 로우 배터리나 메모리 상황에서 강제 종료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되기 전에 어플리케이션이 펜딩된 스테이트나 데이터를 세이브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ONAP 터미네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ONAP 터미네이트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 나중에 리론치 됐을 때 필요한 그런 데이터들을 세이브를 하셨다가 나중에 아까 ONAP 이니셜라이징에서 그걸 다시 읽어서 리스토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나 스테이트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앱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앱 레지스트리에 키 밸류 페어 형태로 쭉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 마쳤고요. 서머리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프리빌리지 레벨 중에 시스템 레벨이 이제 파트너분들이 쓰실 수 있는 거고, 주로 바다 서버와 연동되는 서비스 오리엔티드 피처를 마음껏 쓰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딩 이디엄즈들은 이런 4개 정도만 기본적으로 아시면은 큰 무리가 없을 거고, 예,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라이프사이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한 점은, 저희 튜토리얼이나 디벨로퍼 가이드를 보시던지 아니면 저희 개발자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